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4주 명리학 3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10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4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술년 갑자월 병자일이 되고 일진은 병자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병화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수왕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가 왕성한 계절이라는 뜻이죠. 즉 뭐예요? 수왕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 겨울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해월과 마찬가지로 수가 굉장히 왕성한 때 해당이 되는데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해월 자월에 이르게 되면 절태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 또는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든가 뭐 토도 마찬가지고 화토 동궁이기 때문에 뭐 병정화라든가 무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거나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절지 또는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약한 때에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반면에 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화토는 자월, 해월의 절태지지만 수라고 하는 것, 해월, 자월에 들어오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거나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왕한 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간은 약하고 수로인 관성은 왕하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병화가 자월에 태어난 것을 배합을 맞추게 되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간인 병화를 한번 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라고 했습니다. 태양지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내는 그런 지존과 같은 것이 병화거든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날씨가 춥고 서리가 내리고 눈발이 아무리 몰아쳐도 태양만 뜨게 되면 모든 눈과 서리를 다 녹일 수가 있는 힘과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만 금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뭐 두려워하거나 뭐 겁을 내고 그러는 신은 아니죠. 다음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주야로서 수보양광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로서 태양의 양광은 태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광이라고 하는 것 병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서 수로서 병화의 빛을 이렇게 보광해 주는 것 보광이죠. 줄여서 말하면 보광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큰 호수라든가 큰 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그 강이라든가 바다가 이렇게 빛을 반사하게 되면 더 아름답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석양이 질때 같은 때 약간 붉은 노을 같은 것이 질때 밑에 바다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다운 빛을 이렇게 자연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물이 없고 그냥 산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산은 검정색으로 표현되니까 병화의 빛을 어떻게 보강하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만 약하지 않고 일간만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칠살인 임수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보양광할 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수에는 임수가 있고 그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보양광하는 것은 이 임수가 수보양광하는 것이지 계수로서는 수보양광하는 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화가 계수를 보게 되면 먹구름 정도, 무토를 봐서 먹구름 정도는 아닐지라도 약간 운무와 같아요, 이것은. 운무라고 하는 것, 뭐냐면 구름이라든가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병화가 계수를 보면 오히려 병화의 빛을 가리어서 회광하는 그런 병화의 빛을 이게 회광한다 그러죠, 회광. 빛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병화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계수를 보는 것보다는 칠살 편관인 임수를 보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는 얘기죠. 보강할 수 있는 공력.
그런데 아무리 양중지존인 병화라 할지라도 이 해월이나 이 자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왕한 계절이고 일간은 절퇴지라 약한 때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신약 관왕한 상황이죠. 신약 관왕,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이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시가 예를 들어서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자해 통근을 하고 천간에 추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빛을 내고 아무리 스스로 열을 내는 병화라 하더라도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칠살편관으로 인해서 수보양광도 중요하지만 일간 자체가 존립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자월에 태어나거나 해월에 태어난 병화는 일단은 수보양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인 목이 있거나 또는 나와 같은 화,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약간 생조해주거나 방조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은 약간 좀 병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무토가 이렇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의 기운을 살기시켜주는 역할을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약한데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건 회기무강이 되는 거예요. 회기무강. 이런 개념이 있죠. 병화가 일간이 뭐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가 있어서 병화의 기운이 강할 때는 무토를 보더라도 빛과 열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가 있는데 일간 병화가 매우 약할 때는 조금만 작은 구름을 보더라도 금방 병화의 빛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간이 약하다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좋겠죠.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지를 놓고 보면 자수가 있죠. 그래서 병자일주가 되는데 이 3주만 놓고 봤을 경우 수가 그렇게 태양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자, 월지에 자수가 있고 일지에 자수가 있는 거, 요 정도 가지고는 수가 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편인인 간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편인인 간목이 투출해서 일주인 병화를 생조해 주는 어떤 마음은 있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좀 미약하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거 술토에는 뿌리를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근을 말하는 거예요. 통근. 지지로 통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뿌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수가 있어서 뭐 수생목 해가지고 갑목을 생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갑목이 살아있긴 한데 통근의 개념은 자수가 있어서 통근하는 게 아니라 해수라든가 미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인목, 묘목이 있어서 통근하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수가 생주해주면 물론 갑목이 뭐 전혀 세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통근해가지고 갑목이 세력을 얻는 거하고는 또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것은 좋으나 일단 지지로 뿌리가 약하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병화가 연주에서 이렇게 무토를 봤는데 병화가 무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병화가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자기 빛이 회기무강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 수가 임수라든가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이 무토를 쓰는 경우는 뭐그 크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목으로서 수가 많으면 수생목해서 목생화해서 이렇게 서로 상생해주는 구조로 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무토로서 왕수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식신 제살이라든가 상관 제살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뭐 격국을 형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무토가 물을 약간 흐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회기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폐단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용신으로 잡는 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주까지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월간의 감목을 제외하고는 일주인 병화가 의지할 곳이 거의 없는 상태죠. 물론 이제 병화가 연지에 있는 술중 정화 여기에 통근을 할수 있을지언정 그죠? 통근할 수 있을지언정 일간이 그렇게 뭐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간을 좀 도와주는 신, 예를 들어서 비견겁재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것이어 가지고 약한 병화를 생조 또는 방조해줄 수 있는 그런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무자시를 한번 볼까요? 무자시. 무자, 요거는 요 사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무자가 무자잖아요. 무자, 그죠? 무자. 근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무자. 자식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걸 이런 것은 이제 측자파자법이라고 해요. 측자파자법은 뭐예요? 글자의 어떤 고유의 뜻을 깨고 다른 쪽으로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무자일주들이 말 그대로 무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이 약간 귀한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약간 제가 이 사주하고는 그러니까 보여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자일주들이 다 자식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자, 무자일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자수가 세 개입니다. 그죠? 정관, 정관, 정관. 그 병화일간이 정관이 세개 있으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서 약해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감당을 할수 있어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이제 갔던 병장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할 수 있는 장성의 일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서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림의 떡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약한 병화를 다시 회기무강하는 그러한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주국수에서 쓸수 있는 거라고 하면 뭐예요? 갑목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수생목해서 관성의 기운을 목을 설해서 인성인 목을 생해주고 갑목을 그다음에 이 갑목이 무토를 제해주어야 병화의 빛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회기무강해서 되는 어떤 병화 무토의 패단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자씨 같은 경우 갑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갑목이 지지로 뿔이 없는 것이 약간 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볼까요? 임진시.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수보양광 하는 것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진토가 있긴 한데 요거는 자진이 이렇게 반화 회고가죠. 자진이 이렇게 반합 회국해요. 원래 신자진이 있어서 신금까지 있으면 완전한 삼합을 이루는데 신금이 빠진다 하더라도 본기와 여기 그러니까 제왕과 묘지만 있어도 서로 반합이라고 해서 합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령도 수가 가장 왕한 자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자자진에 다 통근을 하고 청원을 뿌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이 되는 거예요.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만약에 갑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갑목이 없다라고 하면 이 무토로서 이 임수를 제하겠죠. 근데 식신 제살이라든가 상관 제살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제살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제살할 수가 없고 이때는 극설 교집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극설 교집이 뭐냐면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화일간이 자월이 되어서 약한데 임수가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병화를 극하겠죠. 그 다음에 갑목이 없다라고 놓고 보면 무토는 병화의 기운을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인 병화 입장에서는 칠살인 임수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신인 무토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얻게 돼서 극설 교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살과 식신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행히 이제 감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얘를 제살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감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니까 무토로서 제살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추론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무토를 쓰기보다는 그냥 감목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왕수를 수생목하고 목생화해서 서로 통관상생 시켜주는 것이 더 좋아요. 자. 살충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 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섣부르게 식신상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더 빼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이 인성이 있게 되면 인성으로서 이 일간을 생조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더 사주 국세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다음으로 갑옷을 한번 보죠. 갑옷이 갑오시가 되면은 천간으로도 시간으로 다시 갑목이 투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갑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고 병화라고 하는 건 시지에 있는 오화 양인의 뿌리를 두게 되죠. 저 오화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이건 양인에 해당이 돼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거냐면 굉장히 흉폭하고 난폭하고 사납고 뭐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양인이 사주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일간이 왕할 때 양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이 병화가 자활에 태어나가지고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이 양인이 있으면 오히려 병화가 뿌리를 둘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통근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주 이 오늘 같은 명식에서 양인인 것이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자오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인을 충하는 거죠.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활관이 의지할 때라고는 술중 정화 약하죠. 근데 오중 정화에 거의 내 체중을 모두 실어가지고 거기에 한 곳에다가만 이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 자수가 와서 오화를 확 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다 투자를 하더라도 1억을 투자하게 되면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A라고 하는 은행에 2천만 원, B라고 하는 은행에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다섯 군데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한테 크게 데미지가 오진 않아요. 그죠? 나머지 8천만 원 가지고 다시 또뭐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A라고 하는 은행에 나의 전 재산 1억을 몰빵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병활관이 딴데 의지할 것이 여기에만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은행이 도산한다거나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억을 고스란히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건 이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충격이라든가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병화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조심하고 살면 되는데 그냥 큰돈 벌겠다고 크게 투자했다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억이라고 하는 게 온전히 내 재산이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들한테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빌려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죠? 사주가 이와 같으면 진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한 곳에 몰빵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좌우충, 뭐 원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버틸 수 있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충의 개념은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충 이런 충의 개념은 급작스럽게 나타나면서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좀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크게 벌릴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상황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병화 자월생 병자 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뭐 어차피 뭐 무술 갑자 병자는 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볼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가 12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벌써 지금 뭐 시가 뭐 지금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벌써 5시 정도, 5시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이렇게 대입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주가 변하는지
이렇게 한번 참고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